이동통신 기술은 자율주행은 물론 로봇이나 드론의 원격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요. 사람이 사물을 감지하는 속도보다 최대 25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5G, 즉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격 로봇 제어와 차량 자율주행, 드론 제어, 원격 진료 등의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빠른 전송 속도는 물론 낮은 전송 지연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현재 4세대 이동통신에서 0.02초 수준의 서비스 지연을 0.002초로 줄이는 5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속도가 대략 0.05초임을 감안하면 최대 25배 빠른 셈입니다. 본 기술은 단말과 기지국 간 무선 전송 구간 전송 지연을 기존 4G LTE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시켰으며,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개념을 사용하여 전체 서비스 지연을 1000분의 2초 수준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동통신망에서 서비스 지연은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에서 통신을 위해 보낸 데이터가 기지국과 서버를 거쳐 다시 단말기까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말기에서 기지국까지의 무선 구간에서 기존 4세대의 1밀리초의 주기를 7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순간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간 충돌 방지 시스템 등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기기가 신속하게 동작해야 하므로 통신의 반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원격 수술이 가능한 원격 의료 시스템, 원격에서 로봇과 드론이 제어가 가능한 원격 정밀 제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 50여 건을 출원한 이 기술은 국제 표준화는 물론 향후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촉각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